분위기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기념 행사가 바로 수원 화성 행궁에서 열리게 됐습니다. 자, 오늘 기념 행사 이곳에서 유여터계에서 이렇게 열고 있습니다만 또 전국에서 굉장히 많은 행사가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이제 열리게 됩니다. 1500여 명이 넘는 그런 시민들께서 이미 참가 신청을 하셨고 다 마감이 됐다고 합니다. 그만큼 이 막걸리 빚기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아주 뜨거운 것 같습니다. 소중한 전통문화가 세대에 거쳐 뽑힐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막걸리 빚기 문화재 지정을 다 함께 축하합시다. 네, 오늘 이렇게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돼서 계속 정말 우리 문화로서 앞으로도 영원히 지속이 되고 이를 통해서 또 막걸리 관련한 산업이나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 또 연구하시는 분들에게 아마 오늘 행사가 더 큰 디딤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앞으로 지역에서 맛있고 다양한 막걸리가 계속 만들어지기를 바라고 이 막걸리가 또 세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. 저희 김장문화처럼 꼭 세계적으로도 우뚝 서게 되는 그날이 꼭 오게 되기를 저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. 뭐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60여 년 동안을 막걸리에 종사해 오면서 사실 오늘같이 이렇게 기쁜 날은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앞으로도 많이들 협조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막걸리는 한국 대표 전통주입니다. 한류 문화 콘텐츠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.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막걸리는 전국에서 온 막걸리입니다. 네. 독에. 예, 예. 기다리셨다 같이. 고맙습니다. 예. 중앙으로 모이셔서 같이. 깜짝. 이제는 국내를 넘어서 막걸리의 세계화를 위해서 짧고 굵게 한번 가겠습니다. 바로 막걸리의 세계화를 위하여 하면 다 함께 위하여 마무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그러면 제가 선창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막걸리의 세계화를 위하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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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니다. 네, 예. 자, 지신께서도 이제 잘 도와주시고, 정말 서 교수님 말씀대로 막걸리 세계화가 곧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조롱박을 깨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!